이천농군 오늘은 8월 22일인데 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종다리가 지나갔어요. 종다리가 지나갔는데 지금 제가 이 지금 밟고 서 있는 이러한 그 논 바닥도 들어가지 않아요. 비가 이렇게 썽 오긴 왔는데 많이 오지 않고 좀 이렇게 자작자작 보여 있어서 지금 마지막으로다 결실을 맺는 우리 먹이밀살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큰 도움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저희 이 벼는 쌍 많이 벌지 않았어요. 자, 이것이 친환경의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입니다. 친환경의 장점은 많이 벌지 않고 호출이 적게 나오면서 아주 제대로 된 품질의 쌀이 나온다는 것. 단점은 호출이 적다는 것. 대신 웬만한 태풍 같은 거는 이겨낼 수 있어요. 많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과해야 쓰러지는데 과하지 않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제가 이제는 비료를, 화학비료를 안 준 지는 꽤 오래됐고요. 논두개 제초제를 안 준 거는 벌써 한참 됐습니다. 처음 농사짓는 해부터 짓지 않았고. 자, 이제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화학비료를 주지 않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단백질 함량이 떨어집니다. 단백질 함량이 떨어지면 쌀이 텁텁한 게 없어지고 쌀의 그 어떤 달짝지근한 그 쌀의 천연적인 그 맛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제초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농약 같은 걸 좀 섭섭하게 생각하긴 하죠. 자, 그렇지만 이게 검사했을 때 농약을 줘도 뭐 농약 잔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남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농약을 전혀 주지 않은 제초제나 방제를 하지 않은 그러한 그 농사를 지었다는 그러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랑거리가 있고 또 다른 데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뭐 꼬운데요. 저희 변은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올라와요. 자, 이것이 저는 자부심 가지고 이렇게 져야 병이 오지 않습니다. 병이 오지 않고 또 자, 저쪽 보면은 뭐 울퉁불퉁 나온 거 거의 없어요. 몇 군데 피가 보이긴 하지만 천평 넘는 그러한 땅을 사람이 일구면서 이렇게 가꿨다는 거 자부심 느끼고 대개 사람들이 친환경 하면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렁이와 오리가 하는 것을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했으니까 훨씬 더 낫고 좋은 쌀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렁이가 할 수 있는 그 풀 전부 다 뽑아냈고요. 오리가 할 수 있는 풀 다 뽑아냈고 그 다음에 또 이거와 어울리지 않는 잡풀이라든가 모든 거 다 뽑아내면서 제가 땀으로다가 해서 지금 보면 이 논 구석구석 제 발자국 안 찍힌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발자기 찍혔어요. 자, 그래서 올해는 제가 저만의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제가 생각했던 이름은 이미 중국 사람이 선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메인을. 그래서 제가 먹이밀살을 등록을 했습니다. 시간 등록을 했고요. 먹이밀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우주가 운행하듯 인간이 인간을 운항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힘의 원천인 그 먹이가 되는 쌀, 아름다움 또 행복을 주는 쌀이라는 의미로서 먹이밀살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이 8월 22일이니까 5월 5일날 심었습니다. 5월 5일날 심어가지고 현재까지 이제는 100일이 넘었는데요. 앞으로다가 9월 25일 날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9월 25일 날 수확을 하면은 약 33일 정도 남았는데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제 그럴 때까지 잘 익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익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간에 제가 그 여기다 드렸던 그런 땀. 자, 요즘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쌀이 안 팔려가지고 뭐 10kg에 28,000원씩 파는 그런 쌀이 있는데 당신 쌀 그거 되겠어? 라고 얘기해서 아 저는 그만큼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키운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방업계라든가 다른 모든 데서 명품이 있듯이 이 쌀에도 명품은 존재하는 것이다. 자, 지금 세계 최고 비싼 쌀로 제가 알고 있기보다는 일본 쌀인데요. 일본 쌀이 5kg에 12만원, 그 다음에 10kg에 24만원 합니다. 저도
빨리 그 쌀을 넘어서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값으로 저는 값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 좋은 쌀은 좋은 쌀을 소비자들에게 권해서 소비자들이 드실 때, 아, 이것은 그냥 밥이, 쌀이나 밥이 아니라 행복을 먹는 거다. 또 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먹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농사를 지은 쌀입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권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 쌀이 너무 비싸다. 아, 그 비싼 건 내가 왜 먹어? 야, 이런 분들은 안 드셔도 됩니다. 그냥 정말 쌀이라는 거, 진짜 친환경 쌀은 어떤 것이냐? 한번 내가 그 맛을 음미해보고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보자!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 조금 말이. 그런데 이제 이 카메라가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만 찍다 보니까 소리를 작게 하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길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모양이 깨끗하죠? 일을 하지 않고 나서 일하기 전에 영상을 찍어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늘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면서 하늘이 색깨는 그렇게 이제 검어졌는데, 자, 이렇게 선선한 날 침이네요. 선선한 날 침이고, 자, 이제 지금은 그냥 뒀다가 조금 있다가 더 와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만의 포장지도 나왔고요. 저만의 포장지도 나왔고, 포장지에 대한 사람들의 그 평도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물을 떠나서 꼭 타먹고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든다 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자, 이천농군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올해 한 해 거의 이제 농사를 다져가고 앞으로 30일 더 남아가지고 그 농사라는 건 하늘이 도와줘야 하는 거지만 아무튼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 믿고 이천육군수 먹임쌀 쌀이 그 수공의 명품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